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봅니다. 윤여민 이사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HD 현대 건설기계 첫 번째 종목 주셨고 고려아연과 마음 AI, TCK, HSD 엔진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이사의 픽은 HD 현대 일렉트릭, 퓨릿, 태웅 로직스, MP, ITM 반도체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 혹은 이 종목 좀 관심이 생긴다. 지금 떨어졌을 때 좀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1번 문자로 궁금한 점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지금 뭐 시장에 지지부진하니까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아, 시퍼런 멍을 빼는 종목을 알고 싶다. 종목들이 지금 다 파란불 켜면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 뭘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자, 그럼 하나씩 확인을 해볼까요? 윤여민 이사님이 첫 번째 주신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HD 현대 건설기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북미 쪽, 리테일 판매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수주 잔고도 지금 한 7, 8개월 정도 지금 남아있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한 5,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반기, 하반기로 나왔을 때 뭐 제가 볼 때는 뭐 올 상반기까지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테일 판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하반기에도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가장 좀 골치가 아팠던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중국 쪽 문제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중국의 불찾기 시장 같은 경우는 판매 대수가 좀 급감을 하면서 작년에 좀 좋지 못했습니다만 네. 올해 조금 이제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미국에 대한 부분들, 유럽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중국 시장까지도 회복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반등의 어떤 모멘텀을 삼을 수 있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올해 말부터 HD 현대 인프라코어와 지금 통합 플랫폼 관련돼서 지금 네. 뭐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통합적으로 구매를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평가되는 종목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첫 번째 종목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오히려 가격이 내려왔을 때 좀 잡아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첫 번째는 네. 뭐죠? 저는 다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네. 현대 건설기계 말고 일렉트릭 준비인데요. 네. 뭐가 다르죠? 네. 일단 한일이 다르죠. 네. 다르고요. 아, 예.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추세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안정적 우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가져왔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종목을 이제 배관시키고 늘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 괜찮은 추세가 있으면 그 종목들 중심에서 집중적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좀 맞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전에 말씀드린 종목들도 리뷰 좀 해보게 되면서 괜찮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계속 소개를 해드린 게 맞다라고 봅니다. 4분기 이제 예상 영업이 990억, 조만간 1000억이 넘는다는 예상치가 나올 것 같아요. 지난주 네. 말씀드릴 때만 해도 910억 정도 이제 가이던스가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990억.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주에 1000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년 대비 이제 93% 이상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예상치가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유는 다 똑같더라고요. 이제 변압기 물량. 네. 그러니까 변압기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 단가가 올라간 변압기 수주 물량이 많이 증가했고 그런 부분들이 3분기부터 반영이 되고 있고 4분기까지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3분기, 4분기 긍정의 실적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같은 시장에 뭐 실적도 버팀목이 좀 돼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떤 강력한 테마도 좋겠지만은 이 실적 같은 경우도 좀 강력한 버팀목이 돼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뭐 저 아니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현대일렉트릭 말씀드릴 때 미국 쪽 수주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 많이 드릴 거고 그리고 중동 쪽 이제 거기가 좀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데 한쪽은 축구를 하고 있고 네 그렇답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김없이 땡을 받으셨고요. 자, 오늘 뭐 조금 전부터 계속 속보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이야기 간단하게 체크만 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라고 언급이 나오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을 한다라는 이런 코멘트, 윤석열 대통령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서 계속 또 이야기 나오면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른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이 두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고려아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좀 무거운 종목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시장의 어떤 방어적인 성격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좀 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땐 개막이 되면서 관련돼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좀 분명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특히 동사 같은 경우 작년 4분기 실적 제가 볼 땐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약 30% 정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연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금액도 오르고 그다음에 판매량도 증가했기 때문에 작년 4분기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좀 구리에 대한 판매량도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동박 부분에 있어서 실적도 반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안타까운 건 이제 아연 가격이 지금 작년 대비 올해 조금 좀 낮은 가격에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우려들 자체 4분기 작년 4분기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올해에 대한 어떤 아연의 가격 자체가 좀 불안정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추측으로 인해서 이미 네. 좀 주가에 좀 반영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도 저평가 구간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아이언도 지금 좀 살펴볼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다음 종목은 퓨리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네. 지난주에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인데 그 일단은 위치적으로 이제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다 보니까 네. 좀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이제 반도체 고당 그 반도체 공장 가동률이 이제 올해 상반기 80%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전통 소부장도 좀 관심을 가지는 데 말씀 좀 언급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이런 공장 가동률 상승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가 2024년 올해죠. HBM 설비 투자 2.5배 이상 확대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제 아시겠지만 이제 용인 쪽에 삼성전자 500조, SK하이닉스가 122조 투자를 하게 되면서 사실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너무나 당연히 얘기지만 소부장 쪽에 낙수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전통 소부장 쪽, 장비 쪽이라든지 소재 쪽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2차적 낙수 효과, 일단 동진세미캠의 어떤 낙수 효과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인데, 동진세미캠 쪽으로 이제 신너 원재료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삼성적으로 네. 이제 간접적인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시장이 조금 괜찮아지게 된다라면 이런 종목들도 그러니까 전통 소부장 쪽, 그러니까 퓨리시 어떤 샘플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전통 소부장 쪽은 일단 관심을 가지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퓨리시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퓨리시라는 종목 그 위에 있는 또 상단에 있는 동지세미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 말씀드린 에르투 베큐미라는 이런 장비 쪽도 네.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일단 리셋업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퓨리 같은 경우 이제 21선 네. 부근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퓨리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종목 바로 갈 텐데 세 번째가 마음 AI 네. 가져오셨잖아요.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장투미즈 님이 마음 AI 비중은 얼마나 두면 좋을까요? 매수가, 진입가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항상 저는 뭐 한 종목에 뭐 최대한 10% 정도, 10에서 15% 정도를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한 두 번에 걸쳐서 좀 매수를 하실 때 비중 한 10% 정도를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매수가 같은 경우는 뭐 지금부터 천천히 좀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이제
좀 1차 목표가랑 3만 5천 원 정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손절 라인은 조금 타이트하게 한 2만 한 2, 3천 원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마음 AI 같은 경우는 결국 뭐 챗GPT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과도 좀 연관이 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육군향 대형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들, 특히 네. 이제 키오스크 신사업 관련돼서 지금 이제 키오스크 설치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통해서 지금 공공기관향의 어떤 수준은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챗GPT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AI에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나 이제 숫자가 잡히냐에 대한 어떤 그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기대감으로 작년에 좀 주가가 올랐다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결국 숫자의 싸움이 아닐까라는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것 중에 뭐 신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WORV라고 해서 텍스트랜드 이미지 관련돼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비디오로 특히 이제 모듈로서 지금 학습하는 어떤 그러한 좀 신사업이 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올해 실적이 좀 잡히면서 영업이익도 BEP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음 AI까지 비중과 또 매수가도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엔 정태현 이사님의 종목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태웅 로직스라는 종목을 네, 준비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슈였던 테마, 단기 대응을 조금 말씀을 줌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홍해 쪽에서 호르몬 해협까지 이제 중동 리스크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홍해 쪽만 이제 부각이 됐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그와 관련돼가지고 뭐 일부 제한된 그러니까 테마라기보다는 그 테마 내에 어떤 일부 제한된 종목들 쪽으로 좀 영향이 좀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흥해운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해운주에서 이제 물류 쪽으로 그리고 물류에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도시카스 쪽으로 확장이 되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된다라면 아마 석탄 관련주까지 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이제 그 홍해 쪽 이제 중동 관련주가 될까요? 이쪽 같은 경우는 테마가 식었다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쉬어가게 되면서 이제 다음 테마, 그러니까 다음 반등을 좀 준비를 하는 게 맞다로 좀 봐집니다. 어쨌든 이제 군사적 긴장감이 계속 고조가 되게 되면서 이 물류 대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이고 지금 이제 어제 카타르에서 출발한 이제 유럽발 이제 LNG 수송선이 일시 그 중간에 해상에서 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해 쪽으로 이제 운송을 중단했다는 얘기,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길을지는 아직 모르는 또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류 쪽이라든지 도시가스 쪽 같은 경우는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짧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중동 관련주로 할게요. 그래서 중동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쉬어갈 때, 그러니까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좀 쉬어가는 게 조금 이제 수약할 때 한번 접근을 네.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살펴볼 만한 종목 태웅 로직스를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윤혜민 이사님의 네 번째입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TCK.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작년 어떻게 보면 실적 같은 경우는 좀 저점을 좀 확인하는 그리고 올해 좀 업황의 턴어라운드를 통해서 네. 결국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잡히는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업황의 터닝아운드를 좀 예상하면서 주가가 좀 먼저 좀 움직였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좀 조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86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3분기보다는 좀 나아진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품에 대한 부분들, 재고 조정이 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앞선에서 좀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의 낸드 가동률 자체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움직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제가 볼 때는 내년 이제 올해라고 하죠. 올해 하반기부터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총 영업이익 자체는 한 914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그래도 네. 작년보다 올해 전체적으로 좀 영업이익 자체는 한 30% 이상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반도체 부품 쪽에서 뭐 탑픽으로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메모리 쪽보다는 좀 낸드 쪽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낸드에 관련된 쪽에서도 좀 계속 봐야 할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낸드 쪽으로 살펴볼 TCK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네 번째입니다.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종목은 이제 애플 비전 프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MP를 좀 말씀드릴 건데, MP. 1월 19일 날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드디어 이제 사전 판매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물량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품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봐지는데, 고민 씨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이제 애플 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도 적은 출하량 때문에 이제 제품이 빠르게 소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테마가 좀 많이 좀 형성이 되고 애플 관주가 많이 좀 들썩였을 것 같은데 뭐 시장 분위기도 한몫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애플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수혜주가 좀 제한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러니까 컨텐츠 앱이 될만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MP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뭐 자이언트 스텝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MP는 그 중에서 좀 샘플이 될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P 같은 경우는 그 XR 기반의 실감의 컨텐츠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XR 스테이지라 그래가지고 이게 6단계까지 R&D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3단계까지 진행이 지금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비전 프로라고 같은 MR 헤드셋인지 MR 헤드셋이란지 그리고 XR 헤드셋이 나오게 되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컨텐츠 관련주로서 이제 MP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좀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1.9%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올선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적어도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한번 4,000원 이하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렸다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P 비전 프로 관련된 수혜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은 윤현미 이사님의 다섯 번째입니다. 네, HST 엔진 한번 좀 엔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엔진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시황 자체가 지금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좀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진에 관련된 부분들 업체들이 좀 상당히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수요보다는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 이런 측면에서 동사에게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업황이 좀 변경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내년에 지금 이제 확보하고 있는 수주만 특히 이제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봤을 때 이 수주만 하더라도 뭐 1조 원대가 좀 제가 볼 때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1분기부터 지금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탱커라든지 지금 벌크선의 교체 주기가 좀 같이 좀 제가 볼 때는 시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HST 엔진 같은 경우는 걷어들이기만 하는 좀 그러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업황이 펼쳐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1분기에 제가 볼 때 수주가 나오면 빠르면 올 4분기부터 매출이 좀 찍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내년 2025년 정도만 되면 평균적으로 뭐 평균 매출이 한 3천억을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뭐 두 자릿수 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뭐 그 가운데서 탑픽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ST 엔진까지 다섯 가지 좀 모아갈 만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은 다섯 번째 뭐죠? 다섯 번째 종목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애플 비전 프로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는데 MP에서 ITM 반도체, 요건 ITM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용 보호혈에 이제 반도체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PMP를 이제 주력으로 생산을 좀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 2차 전지 보호혈로 이런 부분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고가형 웨어러블 기기의 필수 부품으로 이제 장착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애플의 그 에어팟이란지 이쪽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무선 이어폰이란지 이쪽으로 좀 장착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전 프로 쪽 같다 아무래도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작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작은 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수혜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잠수함용 그 배터리팩도 개발을 하게 되면서 방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이슈가 있는데 참 이 종목은 시장에 조금 이제 아쉬운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도 참 뚫기 힘든 241선을 이번에 상당히 어렵게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상한가로 뚫어준 상황이거든요. 뚫고 난 이후에 조금씩 우상향을 하다가 최근에
좀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이틀 연속 굉장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조정을 이용한 매수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네. 241선을 어렵게 뚫었기 때문에 241선 어떤 지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 쪽하고 머리 쪽까지도 이제 추가 하락을 지금 예상을 하게 되면서 적어도 24,000 이상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과 연계를 시켜서 조금 안정을 찬지 여부를 좀 빨리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은 아이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240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M 반도체까지 비전 프로 관련 종목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